청춘년에 이민 올해 갑진 이래 무진 세태는 27살 남자 사주. 이 사주가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우는 사주요? 나무 키우는 사주는 맞죠? 네네. 나무가 돈.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라기보다도 이제 설명이 있는데 소방 방재 학과를 졸업을 했다겠어요. 소방 방재학과. 방재학과를 졸업하고 취준생입니다. 공무원 기술직을 지원을 한다 그래요. 금년에 취업이 될수 있을런지, 또이 소방 관련 직업이 맞을런지 적성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빼놓고 이 사주로 놓고 이 사주로만 놓고 보면은 목을 키우잖아요. 목을 키우니까 갑목이 목이 돈이죠. 진중의 일목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있고 여기에 이 뿌리가 튼튼 이노래 갑목이니까 돈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돈은 많지. 많은데 문제가 뭐가 있어? 태양이 없으니까 하가 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부동산도 있고. 그렇지만은 빚 좋은 계좌고요. 그러니까 큰 부자 되기는 힘들다고 말이야.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또, 이 저수지가 있는 큰 산에 거목이 있잖아요. 큰 산에 거목이잖아. 그 옆에 뭐가 있어? 호수가 있잖아. 호수가 있고. 그림은 멋있죠. 그러니까 인물도 괜찮네. 또 이것도 정축 있어도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잖아요. 이것도 기가 좀 쎄. 또 걸록이죠, 격국에서는. 걸록이니까 자존심 세고 아버지 재산이 있든 없든 자수성가. 자수성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정화는 좋을까, 안 좋을까? 응? 좋아요. 정화야지. 좋아요. 이 인올의 좋죠. 정화는 따뜻한 난로니까. 근데 네. 이 따뜻한 난로를 조상 자리에서 비춰주고 있으니까 가문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임수가 정림합으로 못쓰게 묶어버렸죠. 그럼 이 정림합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요. 아빠요. 근데 여기서는 좋아요. 부작용도 많아. 네네. 정화가 없다고 해봐. 인월에 수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그렇지 필요치 않습니다. 않잖아요. 인월에, 근데 정화가 없으면 임수 수생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가 묶어놨잖아. 그래서 이거는 반반인 거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들, 일단 고집이 세. 특히 축토. 고집은 센 거예요, 고집. 여기도 편재가라 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연애 결혼하겠지. 편재가라 했으니까. 돈 욕심도 많고. 여기는 돈 욕심 참 많아. 왜돈 욕심 많을까? 이놀이 수학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나는 먹고 편재를 추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 욕심 굉장히 많아. 물론 여기도 편재, 정재도 있지만은 하여튼 돈 욕심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소방방재학과가 적성에 맞을까? 적성에 맞냐고 물었거든. 여기를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는데 적성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 근데 맞아요. 소방서 사주가 수화 기재라 그랬죠. 수화 네. 기재가 돼, 안 돼? 안 돼요. 수는 풍부한데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끄러워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소방서도 안에서 관리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혹은 아까 이분이 기술직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기술직은 불구로 다니진 않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 물이 많으니까 나는 불구로 가는 사람도 물은 대주고 있다는 거야. 물은 대주고 있다. 그러니까, 불굴 준비는 돼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자. 불이 없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그
내근직이라든지 기술직 하면서 뒷받침해 준 거, 그건 맞는 거야, 이게. 만일에 이게, 화가 얘가 옷을 화국에 얘가 병화가 있으면은 되겠죠. 불구로 나가겠지, 소방서로. 또 이제 정화가 핀데 피가 묘지에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절압이야. 아직 젊으니까 없겠지만은 앞으로 혈압, 절압이 온다. 또 진진향이 있으면은요, 진진향이 있으면은 무슨 작용? 진진향이 있으면 당뇨야. 나이 들어서 뭐 지금부터 당뇨 오겠어? 당뇨 아니면 습진이라고 됐거든. 습진도 왜 수고잖아, 수고. 피부가 물에 젖어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금년에 무슨 취업 시험에 합격할까? 될까 안 될까?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금년에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네, 그 소방 관리직 같은 시. 아, 관리직. 네. 관리직이면은 감목한테 관리직 시험은 뭐일까? 정인. 정인으로 봐야겠죠. 예수.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편인으로 봐야 되고. 예. 그럼 감목한테 개수가 인수잖아요, 시험. 근데 금년에 개묘 년이 왔으니까 개수가 묘에 생지죠. 그럼 합격하겠는데? 합격하겠어요. 시험 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기 진중에서 그 개수를 투출시키고 축에서도 개수가 나오고 개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여기는 축 중에서 나오고 진중에서 나왔지만 개수는 세 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가 나왔잖아요. 개묘년에. 아, 하나만요? 다 여기서도 내놓기는 했지. 그렇다고 개수 세 개가 뜬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축인 뭐예요? 나한테는 내 띠니까 내 자신이라겠죠. 지는 지금도 내 마음자리고 여기는 내 사업장이고, 근데 이건 뭐 사업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 활동 무대고 직장이잖아요. 거기서도 나왔으니까 또 뭐예요? 전부 정편제에서 나왔죠. 정편제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 또는 내 띠니까 내 자신 속에서 괴수가 나왔어. 괴수는 이 감목한테 인수니까 이 사람이 금년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한 거야. 네, 간절해요. 아, 간절하겠지. 누가 간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간절한 거야. 왜? 내 띠에서 나왔고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금년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데 개면이 자 개면 시험문이 생기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봐. 나는 가능하다고 봐. 또 개묘가 와서 임묘 좀 방합을 짜잖아요. 그렇게 감목이 어떻게 됐어? 엄청 강해졌잖아요.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자신만만해 하면서 나는 시험에 아주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합격하겠죠. 응? 네. 합격해 안 해. 제일 기도빨 잘 받는 절이 간절인데. 금이 없으니까 남한테 간섭받기는 엄청 싫어하겠지. 관성이 없어.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간섭받기 싫어. 자, 질문. 식탐이 좀 있어요? 네, 잘 먹어요. 식탐이 좀 많은 편인데? 네. 먹국도가 잘 되잖아요. 먹국도가 잘 되면 식탐이 많아. 토가 위장이잖아요, 위. 먹국도는 게 토가 놀 시간이 없는 거야. 계속 두드러 맞고 있으니까 소화를 해야 되잖아. 위장을 실시간 안 줘주니까 얼마나 음식이 들어가겠어.
또 인진상로가 있으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네. 네네, 머리 좋아. 똑똑해요. 네, 머리 굉장히 좋네. 선생님, 저기 월주하고 일주 사이에 혹시 묘는 공엽으로 안 보나요? 인묘진에서? 여기? 네. 그건 안 봐. 원래는 일시지만 보는데 요즘 보니까 연월도 맞기 때문에 내가 연월도 좀 봐주는데 원래는 일시지야. 이렇게 연월하고 일하고는 안 봐요. 선생님. 여기도 기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건 음이라 하더라도 참 양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선생님. 근데, 네. 올해같이 개묘년이 묘가 들어왔으면 인묘진 방합이 완전히 구성된다고는 봐야 됐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감목 입장에서는 어때요? 방합을 짜고 있으니까 내 세력들이 강하게 왔으니까 자신만만한데 금년에 이 친구가 아, 좀 매골수 고집도 세죠. 금년에는. 원래 센데 고집 센데 금년에 더 세. 방합을 짜면 그래요. 방합을 짜면은 애고추 고침이 엄청 강해져요. 이제 아직은 27세니까 뭐 아픈 데는 없겠지만은 이 친구는 크게 아프면 약발이 잘 안 들을 것 같아. 아, 크게 아픈 적은 없었죠? 예? 네. 예, 뭐 27살이죠. 뭐 크게 아플 일 있어? 근데 약발은 잘 안 들을 거야, 이게. 왜 약발이 잘 안 들었다? 수가 많아서? 자, 우리가 이제, 저, 12지 신사를 한번 봐보자. 사유축의 12지 신사를 봐요. 사유축의 진, 네. 인, 축 있잖아요. 네. 축은 사유축의 축이니까 화계죠. 네. 인은 뭘까? 겁살. 겁살. 겁살이. 겁살. 또. 천살. 두 개는 천살이잖아요. 천살이 두 개, 겁살이 하나에 화계가 하나고. 근데 이제 겁재천지라 그러죠? 네. 또 연월망장이라 그러죠? 네. 반역육화. 반역육화이. 여기는 이제 화학의 하나에 천살 두 개에 겁살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비중이 많아? 겁재축. 여기 이쪽에 많잖아요. 이게 세 개가 있고 화학의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군이라게 군. 이걸 신. 민. 민. 민은 백성민자. 신은 신화할 때 신자. 군은 임금군자. 겁재천지가 많은 사람은 임금이야. 연월망자가 많으면 신화야. 반역육화가 많으면 백성이야. 일반 백성. 일반 백성. 임금들이 뭘 먹고 살았어? 좋은 건 다 먹고 살았잖아. 그렇지. 전국에서 다 진상을 했잖아. 좋은 건. 다 진상했잖아. 좋은 것만 먹었고 흙을 만진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흙을 만진 적 없고 팽! 좋은 옷만 입었잖아. 땅을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잖아. 땅을 안 밟고 흙도 안 만져보고 밖에 나가지도 잘 않고 운동도 잘 해, 안 해. 임금들은. 팽! 기름진 움직임만 하고 벽나무 살까 죽을까.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신화는 좀 중간쯤 돼. 백성들 어디서 살아? 논밭에서 살아. 길바닥에서 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흙도 집어먹고. 그러잖아. 코도 빨아먹고. 그렇잖아. 그런 게 뭐, 완전히 달아질 대로 달아진 거야. 병이 와도 예전 사람들 잘 안 걸려. 아니, 잘 걸리다 하더라도 금방 나서 버려. 약을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약을 쓰면 금방 나서버리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가진 약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병 와갖고도 약을 다 써서 내성이 생겨버렸다. 내성이 생길 때는 항생제에서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발 안 들어. 똑같은 이치야. 근데 이런 사람들 한번 아프면 약발이 안 먹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뒹굴어서 약을 먹인 적이 없게 약 한번 먹으면 그냥 약발이 들어. 그래서 반역 육화가 많은 사람들은 약발이 잘 맞아. 지지야. 지지. 근데 여기는 급제천지가 많은 사람들은 약발이 안 들어. 나는 이제 이게, 근데 27이라 내가 테스트가 안 되네. 이것도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젊으니까, 큰 병은 없었겠지. 대신 정축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또 여기에 대한 질문. 선생님, 이사주가 혹시 대학 교수가 되는 거는 어때요? 대학 교수. 책임도 있고. 될까, 인진상론 똑똑하고. 똑똑한 건 맞아. 인진상론 때문에. 될까, 안 될까, 대학 교수. 대학 교수도 되게. 혹시. 인생 국을 짜거나, 축인이 대학 교수 많다 그랬죠. 축인. 이게 축인이 교육의 법이야. 축이란 글자가 치료라는 의미가 있어, 치료. 그래서 치료별 그래. 인은, 이건 인은 천간으로 갑이자 생명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병하시면 교육자라겠죠. 생명의 뿌리. 생명의 뿌리잖아요. 이게 인이란 게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술이란 것은 술 중에 뭐가 있어? 신금 있잖아. 이거 술이 묘술 약병인지 아죠? 약탕기라고, 한의사 약탕기. 또 술 중에 신금 있고. 그래서 이 술을 약병, 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 그래서 축인이 있으면 교육자가 많아. 그 다음에 축술이 있으면 의사가 많은가, 의사, 치료원, 의사들. 축술을 의료의 별이다, 축술. 그래서 이 축, 인이 있으면 교육의 별. 축, 술이 있으면은, 의료의 별, 그래. 의사가 많다. 축인 있으면 교육자가 많다. 축은 치료의 별이다. 축인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또 질문. 선생님, 저기 선생님 그러면 저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글자가요. 그렇지. 뭐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붙어 있어야 합의되고, 붙어 있어야 원진이 되고, 붙어 있어야 충이 돼. 예, 말씀하세요. 네, 연월에 축인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가 궁금하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축인이 네.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주도 네. 된다 그랬죠. 명리 공부하시든지. 그것도 돼. 저기 엄마가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시긴 하시나 봐요. 여기서 엄마가 이민이죠? 그렇지, 엄마가 이민이지. 엄마도 굉장히 똑똑하네. 문창생 깔았으니까. 예? 네, 엄마 똑똑하세요. 그리고 좀 검소하고 엄마도 큰 조직에서 일했을까 젊었을 때? 저기 학교에 그 상담 선생님이세요. 학교. 학교 선생 정식 교단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지 상담 그 정식 선생님이 아니고 상담 선생님이라고. 그냥 또 상담 선생님 별도로 있나? 네, 자격증을 따서, 예, 요즘은 저기 학교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 상담해주는 선생님. 이민이 엄마예요, 엄마. 근데 문창생을 깔았잖아요. 근데 똑똑한데 문창생 투출을 했어서 난 선생으로 봤는데, 아니면 또 정축하고 합을 했었는데, 이 정축 백호 직장이잖아. 큰 조직에서 일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정축이죠? 아버지가 정축이고.
아버지가 대기업 다녔어요, 대기업. 아버지도 중축 백호니까 똑똑했잖아요. 아버지 네. 굉장히 법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네네, 법대로 살았고, 대기업 다니고. 항상 원리 원칙주의자고, 예? 고집이 세더라고요, 고집이. 네. 아, 축을 깔고 있으니까 소고집이잖아. 일복 많고. 축이 네. 일복이야, 일속. 네, 예. 소고집. 근데 정화에서는 정관하고 화물에서는 법대로야. 법대로. 안 되던 사람이야. 아버지 혈압 없어요? 당뇨가 있다고 하던데요, 당뇨. 당뇨? 네. 저, 아버지가 정축이니까 혈압도 있을 수 있어, 이 사주에서 봤을 때. 네, 이, 저기, 이 사주가 운은 잘 흘러가는 건가요? 지금 계속 뭐. 20세. 지금 이제, 경자지요? 예, 네, 경자지입니다. 이제 겨울 타고, 그 다음에 가을 타고, 그 다음에 뭘 타요? 여름을 타잖아. 사오미, 여름. 네. 그거는 잘 흘러가지. 그 기해대운에는 인해합으로 묶이지는 않나요? 기해대운에 묶이지. 환경이 인해합으로 묶이니까 답답하지. 내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그 인해합 때문에 굉장히 직장 생활이 답답할 거예요. 또 질문. 예. 무술대운의 그 진진, 다 진술충 해갖고 괜찮은 건지 조금. 이때는 이제 축술형도 되고, 진술충, 진술충 되니까 어떤 내, 그때 가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운에서 이제 술이 올 수가 있잖아. 운에서. 그때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 토가 다 발동이 걸렸잖아요. 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대장, 뭐 장, 이장, 이장, 장, 대장, 뭐 그런 쪽의 문제. 축술형이 대장이고, 진술충이면 이장이고, 뭐 이런 쪽에 장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내 앉은 자리를 깨고 들어왔으니까 부부싸움도 될 것이고, 부부싸움도 되는데, 갑진이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술토는 산토고, 쓸모없는, 영양가 없는 터가 와서 다 헤매놨잖아. 좋아, 안 좋아. 내가 뿌리 내는 터전을 다 엎어놨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때도 좀 힘들어. 간목이 이 진토에 뿌리 내리면 좋은데, 술터가 와서 다 땅을 그 산토, 영양가 없는 터가 와서 다 헤매놨기 때문에 좀 힘들어. 간목이 뿌리 내리는 터전을 갔다가, 예. 그리고 토충이기 때문에 대장, 장, 위장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앉은 자리 충, 부부 궁을 깼기 때문에 부부 싸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사주가 좀 냉골 사주 같은데 그 무술 대운이면 조금 따뜻해지지는 않나요? 근데 이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냉골로 보기는 좀 그래. 이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신유술 해자축이면 무조건 냉골이지. 이놀은 냉골로 보는 경우가 없어. 날씨가 좀 춥다고는 하지만 봄이야. 춥다고는 하지만 봄이야. 아, 또 질문 있을까? 정유대운에는 정립함을 하면은 정화가 풀어지니까 괜찮으지요. 가을에 난로 옆에 두니까 괜찮으지. 아, 유가 와서 유축, 유축 하면 스트레스 구글 때니까 유가 관이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인유기면 진유합. 내 몸속에 진, 요 칼이 들어왔으니까 수술수가 있지. 남자들도 진은,
그 아랫부분 생식기 계통을 의미하거든. 그쪽에. 그러니까 뭐 전립선 정도겠지 뭐. 뭐 수술수는 있어. 또 진이 살이니까 이장도 되니까 이장이 칼 들어왔어. 뭐 수술수로 봐야지 어느 쪽을 수술하든 간에. 나중에 혹시 결혼하게 되면 처가 무진이 되는 거죠? 무진이 되죠. 무토의 간목은 어울리잖아요. 네. 무토의 간목은 어울리는데 집이 아저는 진징, 징징되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 네. 이 무진이면 처가 좀 돈이. 처가 돈이 있잖아. 처 네. 입장에서 제역으로 깔았잖아. 제역으로 돈 참고. 근데 밖에서는 큰 남의 큰 산엔 거목이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부부, 인구 부부로 보이지만은 집에서는 징징거리고 싸우는 모습도 되고 처는 재고를 깔았으니까 돈은 많지. 그럼 나중에 이사주가 혹시 여름 대운을 타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나요? 사업? 네. 여름 대운에? 예. 여름 대운이면은 70이 다 돼갖고 사볼까? 그냥 그때는 뭐 편안하게 삶을 즐겨야지. 69세가 이제 70, 거의 70 다 돼서 이제 여름이 오는데. 거기까지 내가 장담 못 하겠네. 나도 그 안에 세상으로 가니까. 후쿠까지 지금 몇십 년 후쿠까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 모두 그, 상당수는 그쪽으로 저 세상에서 만나겠는데? 자, 이것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잠시 10분간 쉬.